네네. 사고나 몸에 삐어서 이게 20살, 30살 되도록 남아있는 게 이제 보통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게 겨울에 피던 장작을 여름에도 계속 똑같이 핌으로 해서 오히려 사람을 괴롭게 만들듯이 그게 20살 넘어서 계속 그러면 그 아이의 성장을 막는 거고 아이로서는 이제 부모가 이제는 사랑이 아니고 보금자리가 아니고 감옥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집을 나가려 그러고 자꾸 탈출하려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. 근데 반대로 저 혼자 살거든요. 네. 그 저는 뭐 결혼할 것도 아니고 저도 혼자 살아요. 이쪽 너무 애인이에요 지금. 네, 저도 혼자 살아요. 약속이 내가 잘 주무세요? 네. 전 잠이 안 와요.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고부 갈등도 느끼고 싶고 그러고 싶으세요. 근데 너도 마찬가지잖아. 우리는 아니 우리 부모님은 무슨 죄 씨라고 맨날 전화해서 느끼고 싶다 느끼고 싶다 하시는데 이거 어떡하나요? 이거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나요?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. 그것이 부모라 하더라도 그냥 결혼을 해라 뭘 하라 그거는 부모의 심정은 이해는 해야 돼요. 그걸 네네. 갖다가 짜증을 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. 아하.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인생의 요구고 네네.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살아야 돼요. 그게 자꾸 이렇게 뒤섞이게 되면 네네. 다 힘들어지죠. 자기 인생의 진로가 안 생기죠. 아하.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 엄마가 울고 불고 반대했다고 만약에 출가를 안 했으면 그럼 부처가 못 됐을 거고 아하. 안중근 의사님이 이토 히로부미 저격하러 갈 때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반대했으면 애국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. 스무 살 넘어가 엄마 아빠 말 너무 듣는 것 중에 인생 제대로 피운 사람 없어요. 그러니까 형님 걱정이 저희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결혼을 늦게 하면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막 야단치시고 결혼을 하면 왜 애 안 가지냐고 야단치시고 첫째를 놓으면 왜 둘째 안 가지냐고 야단치시고 그러니까 셋째를 놓으면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고 와 이게 뭐 끝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끝도 없다고 보지 말고요. 여기 이제 어머니 심정을 저렇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? 어릴 때 빚덩이로부터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네네. 어떤 부모도 부모는 자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에 따른 행복이죠.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하는 거는 그건 부모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한다. 그러나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길은 내가 할 길로 가야 된다는 아하. 거지. 그거를 말씀하지 마라. 내 인생은 내가 살 테니까 얘기하지 마라 하면 그건 또 부모가 뭐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살아온 삶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며느리가 됐다. 아하 며느리. 며느리가 되면 결혼을 하면 남자가 내 거라는 생각을 갖거든요. 네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 괜찮은 남자일수록 아하. 반드시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. 아하. 그것도 괜찮은 남자일수록 누군가의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그걸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 여자, 나이 든 여자가 볼 때는 자기 아들을 뺏긴 기분이 그렇죠. 드는 거예요. 좋게는 결혼하고 어쩌다 하지만 아까도 이해는 되지만 마음은 그냥 어떤 여자한테 아들을 뺏겼다, 아하. 어떤 남자한테 딸을 뺏겼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. 이제 두 가지 꼭 마음을 가져줘야 돼요. 하나는 항상 시어머니를 만나면 좋은 아들 낳아서 키워서 저한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아하. 두 번째는 뺏어와서 죄송합니다. 항상 죄송한 마음을 내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두 가지를 늘 갖고 항상 원주인을 돌려주는 마음을 내야 돼. 이게 내 게 아니고 원주인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임대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 약간 부모는 시부모는 뺏긴 기분이 있기 때문에 심술이 있거든요. 그 심술을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하고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내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면 이 문제는 사실
사실은 어, 해결될 그래요.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괜히 간단하네요, 그죠? 네, 그러니까. 남자분 입장은 네. 회원권 두 개 갖고 있지 말고 회원권 하나를 버려라는 거죠. 상황을 해라.